안녕하세요. 하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과일, 블루베리. 오늘은 해독에 좋은 블루베리의 효능과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슈퍼푸드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을 정화해주는데요. 특히 블루베리에 포함된 비타민은 A부터 E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이기 때문에 몸 해독에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에 포함된 많은 영양소나 비타민, 미네랄 덕분에 신대륙에 이주했던 유럽인들이 블루베리를 먹고 비타민 결핍 증상을 극복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작은 블루베리 하나로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도 채우고 동시에 디톡스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블루베리의 어떤 효능 덕분에 이렇게 슈퍼푸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블루베리의 효능. 첫 번째, 혈관 보호.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기름기를 썰어내고 혈관을 확장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독소 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혈압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실제 오클라호마 주립대 연구팀에서 8주 동안 고콜레스테롤 혈증 대사증후군을 앓는 이들에게 매일 블루베리 350g을 생으로 갈아 마시게 한 결과 혈압이 4%에서 5% 정도 감소되었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 건강.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항산화 물질은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면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에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대장 건강은 물론이고 몸 전체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혈액 정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주로 혈액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블루베리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페테로스틸벤이라는 효소 덕분인데요. 이 효소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심혈관계 및 신경계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데 큰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분해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혈액을 정화하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혈당 조절. 영양학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0g의 블루베리와 흰빵을 6일 동안 섭취한 참가자와 흰빵만 먹고 블루베리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의 식후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민감성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로 블루베리에 함유된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들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해 신진대사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건강팁.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블루베리 하루 권장 섭취량 20알, 130에서 150g 이내로 드세요. 적당량의 블루베리는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지만 과도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많이 섭취한 과당 때문에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염증 조절. 몸에 상처가 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블루베리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몸속 혈관에 상처가 나면 비타민 K와 C가 상처난 혈관을 빠르게 치유해주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을 제거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블루베리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등은 염증 억제에 매우 뛰어난 효능이 있어 염증세포 호모시스테인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며 암 예방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건강하게 먹는 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냉동 상태로 먹기. 블루베리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냉장 보관하기보다 얼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시드니 웨일스 대학 연구에 의하면 블루베리를 냉장 보관했을 때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했으며 생 블루베리보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냉동 보관한 블루베리에서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토시아닌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꼭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한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 씻는 법. 블루베리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뿌려 5분 기다렸다가 두세 번 정도 물에 헹궈주면 블루베리 껍질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므로 5분이 넘어가면 안토시아닌이 녹아나오게 되니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꼭지에 흰색이 남아있는 블루베리는 곰팡이가 핀 것으로 버려줘야 합니다. 또한 가공으로 냉동시켜 판매하는 블루베리도 한번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냉동 과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일을 냉동고에 보관하면 온도가 급변하게 되어 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먹지 않고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거나 해동시킨 블루베리를 재냉동하게 되면 수분 온도로 세균 증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재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우유랑 같이 먹지 않기. 블루베리를 우유랑 같이 마실 경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게 되어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속 좋은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블루베리와 우유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 조리법. 첫 번째, 블루베리 해독 주스. 몸 전체 해독도 도와주고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해독 주스는 블루베리처럼 해독에 좋은 사과와 비트를 갈아 만든 주스로 매일 먹으면 몸 전체 독소가 빠져 붓기,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믹서기에 사과 반쪽, 얼린 블루베리 20g, 익힌 비트 60g, 물 종이컵 한 컵을 넣어 곱게 갈아주면 되는데 비트나 블루베리를 가다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 적정량을 지켜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 소스 샐러드. 냉동 블루베리를 야채에 넣어 먹으면 블루베리가 녹으면서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소스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적당량 으깬 후 잘 섞어 샐러드에 뿌려주면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